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선물과도 같았던 아름다운 남해에서의 시간들. 가성비와 맛을 모두 사로잡은 신선한 재료가 가득한 남해 맛집들과 저렴하고 풍부한 수산물의 천국, 남해 전통시장. 그리고 독일 마을에서의 강아지와 함께한 산책의 추억. 잊을 수 없는 일출과 일몰의 감동을 느끼게 해준 좋은 위치의 포근한 펜션까지. 남해 여행 네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는 펜션에서 바로 5분 거리인 전망대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한 5시 좀 넘으면 일몰이거든요. 벌써 저렇게 해가 지고 있어요. 석양을 바라보며 근사한 저녁을 드실 수 있는 곳이에요. 정말 푸짐하죠? 갈치. 갈치회예요. 회 한 점 맛보며 바라보는 아름다운 뷰 때문인지 식욕이 한층 배가 되는 거 있죠? 싱싱한 전복, 소라, 멍게, 꼴뚜기회, 갯가재에 간장게장, 문어 숙회, 그리고 보드라운 계란찜까지. 정말 바다향이 가득한 스키다시가 나왔어요. 남해가 또 돌문어 유명해서 또 넘어가요. 속을 가려게. 짠. 우리의 남해 여행을 이하여. 이 맛이 여행의 찐 묘미인 것 같아요. 갈치가 입안에서 헤엄을 치네요. 되게 커요, 생각보다. 전망대 횟집은 자연산 회만 취급하는 곳이에요. 저희가 주문한 것은 자연산 회 소짜고요. 이거는 참돔, 그리고 광어 이렇게 나왔어요. 자연산 회를 이 가격에 먹다니. 얼마나 신선한지 먹어볼게요. 이 맛은 진짜 최고예요. 회 탱글탱글한 식감이 지금도 생각나요. 쫀득쫀득해. 소라. 소라도 먹어볼게요. 소라 하나도 비리지도 않고 진짜 신선해요. 완전 오글오글해. 자연산 광어에 생 와사비 얹고 간장 찍어서 이것은 보리새우 오돌이라고 하고요. 이거 봐요, 빛깔이 엄청 보리새우 꼭 드셔보세요. 머리는 구이로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매운탕은 지리로 요청했고요. 따뜻한 쌀밥에 반찬도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배가 많이 부른 상태였지만 뜨끈한 국물은 또 맛을 안 볼 수가 없네요. 가게 내부와 주방은 무척 청결하고 깔끔했어요. 예약은 미리 주시는 게 좋겠죠? 수조에는 당일 잡은 신선한 횟감들이 가득했어요. 한적한 바다의 아름다움을 잠시 바라보며 바다와 어우러진 나무 한 그루도 참 특별해 보였어요. 전망대 횟집에서 진짜 최고의 식사 잘 먹었습니다. 얘네들은 어제부터 있었는데 계속 있어. 너무 귀여워. 아, 예뻐.
다음 날에는 이국적인 독일 마을에 왔어요. 추모 공원을 한 바퀴 돌고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파독 전시관을 관람해 보았고요. 남해에 정착할 수 있었던 파독의 집들은 다양한 카페와 식당들로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집마다 입주민들의 정보가 써 있었어요. 주류마켓에서는 다양한 독일 맥주를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먹보와 털보로 유명한 쿤스트 라운지도 보이고, 맛있는 녀석들이 방문했던 완벽한 인생은 석탄 치킨으로 유명해요. 맥주 한 잔과 독일 음식이 좋았던 독일 마을을 뒤로하고 근처에 미국 마을이라는 곳이 있다길래 잠시 들려봤어요. 뭔가 또 미국 마을답게 건물 느낌이 또 완전 달라요. 입구 쪽에는 카사비앙카라는 카페가 있고 마을은 조용하고 한산한 분위기였어요. 위쪽으로 가면 역사 깊은 사찰인 용문사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남해 추천 맛집 주란식당에 왔어요. 현지인들이 찾는 가성비 맛집으로 유명한데요. 꽃게가 들어간 된장찌개, 갈치구이, 호박볶음, 젓갈, 꼬막무침, 굴무침 등 너무 푸짐해요. 방금 지은 따뜻한 밥에 깻잎 한 장 싸 먹으면 너무 꿀맛이죠? 완전 강추예요. 주란식당 바로 옆에는 앵강마켓과 백년유자 2호점이 위치해 있어요. 둘 다 너무 유명한 카페라 어느 곳을 가셔도 다 만족하실 거예요. 저녁 먹거리를 구입하러 남해 전통시장에 들렀어요. 활기찬 전통시장에 오니 저도 재밌기도 하고 마음이 들뜨더라고요. 그 중에서 연예인 사진이 많이 붙어있는 걸 보니 유명한 가게인 것 같아서 바로 여기 예담수산에서 조개류와 낙지를 구매했답니다. 싱싱한 횟감과 해산물이 가득했어요. 다음날 아침으로는 보기네 전복집에서 전복죽을 포장했어요. 자, 힐링타임! 저녁은 펜션 테라스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며 조개를 구워 먹었어요. 저희는 이번 펜션에서 바비큐를 이제 이렇게 조개구이로 선택했어요. 이제 남해 전통시장 갔는데 조개 엄청 저렴하고 저희 총 가리비, 홍가리비, 그다음에 키조개, 낙지까지 해서 총 43,000원 이렇게 구매했어요. 근데 완전 푸짐해요. 그리고 가리비 진짜 구워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키조개도 역시 맛있어요. 자, 짠! 술 맛이 정말 끝내주네요. 이 석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먹는 여유로움은 진짜 행복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귀여운 강아지 안고도 함께 할 수 있어 더 좋더라고요. 마지막은 역시 라면이죠. 여기 낙지도 넣었어요, 저희. 펜션에서 바라보는 일몰이 정말 일품이었는데요. 언제 이런 멋진 풍경을 또 눈에 담을 수 있을까요? 빨리 다시 남해로 여행 가고 싶어요. 저희가 묵었던 펜션은 버섯 모양으로 지어진 귀엽게 생긴 스마프 마을 빌리지인데요. 애견 동반이 가능하고 황토로 지어진 아담한 숙소예요. 들어가면 바로 깔끔한 주방과 욕실이 보이고요. 욕실은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햇살이 눈부시게 비추는 널찍한 방에 애견 동반이라 패드와 강아지 집도 있었고요. 테이블과 TV도 구비되어 있어요. 테라스로 나가면 이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바베큐를 해먹을 수 있답니다. 애견 운동장과 수영장까지 있어 강아지들한테는 천국 같은 곳이에요.
안고도 모처럼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뛰어놀았어요. 사랑하는 강아지와 신나게 뜀박질도 하고 깡총깡총 뛰는 앙꼬와 한참 동안 놀다가 무심결에 바라본 바다는 힐링 그 자체였어요. 작은 전망대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바다와 하늘이 맞닿아 비추는 물결에 저절로 미소 짓게 되네요. 여기가 바로 남해다. Baby, it's like a light storm to be yours. Thunder crash until the sky's torn. You're like a light storm, a light storm. Oh, oh, oh. The light storm. 여기는 라운드라고 포르투갈 펜션이랑 붙어있는 한옥 국제 펜션입니다. 가족 단위로 오실 때는 여기 하나 잡아서 오시면 되게 예쁘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완전 오션뷰. 우리는 나중에 한번 가족들이랑 놀 거예요. 그리고 풀장이 있고요. 가족들이 한 2박 3일 와서 여기서 진짜 뭐 바베큐도 하고 바다 보면서 힐링하면서 같이 오신 것 같아요. 바다가 진짜 한눈에 보여요. 스머프 마을 펜션에는 이렇게 무료 카페도 있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선물과도 같았던 남해에서의 시간. 여러분의 다음 여행지로 남해 어떠실까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